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아홉 번째 주 3일째 시간입니다. 이번에는 베이다이허하이빈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. 이번에는 동사 플러스 저의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동사 플러스 저는요,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상태를 지속하는 건데요. 이번에 배운 그 존현문, 그래서 장소에서 어떠한 동작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. 床上 躺着一个人 하면 침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. 다음 旅行社 前边 等着很多旅游团 이 되어 있는데요. 旅行社 하면 여행사예요. 그래서 여행사 앞에는 많은 여행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.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그 존현문이기 때문에요. 앞에 짜이가 오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그러면 필수 어휘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단어는 하이빈. 하이빈. 하이빈 하면 해변이죠. 다음 하이탄. 하이탄. 하이탄 하면 모래사장입니다. 다음 하이. 하이. 네, 바다 해자죠? 바다란 뜻입니다. 다음 통쾌. 통쾌. 통쾌 하면 통쾌하다란 뜻입니다. 그 다음 쭈. 쭈. 쭈 하면 借보다는 조금 더 격식적인 말로 대여하다란 뜻이죠. 그 다음 游泳圈. 游泳圈. 네, 수영할 때 쓰는 圈 원이에요. 튜브죠. 그 다음 太阳伞. 太阳伞. 太阳伞 하면 태양을 가려주는 우산, 파라솔입니다. 그 다음 老大爷. 老大爷. 老大爷 하면 어르신, 영감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입니다. 그 다음 身边. 身边. 身边 하면 몸의 주변 혹은 신변 라는 뜻이죠. 그 다음 摆. 摆. 摆 하면 두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 다음 许多. 许多. 许多 하면 많다 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 北戴河. 北戴河. 北戴河 하면 북경의 유명한 河입니다. 北戴河. 네, 필수 어휘 외우고 가시고요. 본문 들어볼게요. 这里的海滩真漂亮。我们跳到海里。 痛快的游个泳吧。任浩不会游泳，我想给他租个游泳圈。你看，那个太阳伞下坐着一位老大爷，身边摆着许多游泳圈，一定是出租游泳圈的。 네, 본문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. 这里的海滩真漂亮. 이곳의 모래사장 정말 아름답네요. 我们跳到海里, 痛快的游个泳吧. 우리 바닷가로 들어가서 통쾌하게 수영 좀 하죠? 라고 하네요. 任浩不会游泳, 我想给他租个游泳圈. 인호가 수영을 못해요. 저는 인호에게 튜브를 빌려주고 싶어요. 라고 하는데요. 니칸, 나가 태양산下 坐着一位老大爷. 저기 보세요. 저기 파라솔 밑에 앉아 어떤 노인이 앉아 계신데요. 身边摆着许多游泳圈. 몸 주변, 그러니까 그분 옆에는 튜브가 많이 있어요. 라고 하네요. 一定是出租游泳圈的.
틀림없이 큐브를 빌려주시는 분일 거예요. 라고 하네요. 네, 오늘 배운 본문도 꼭 복습하고 넘어가세요. 우리 学习,再见!